지구온난화 여파로 북극 빙하가 급격히 녹아내리면서 북극권 항로와 자원 개발을 노리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녹아내리는 그린란드의 빙하가 세계의 억만장자들에게 또 다시 거대한 불을 축적할 기회를 안겼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채굴이 쉬워진 희소 광물이 이들에게 새로운 돈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며,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글로벌 억만장자들이 북극해 주변 동토 그린란드의 희토류 채굴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며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지로 알려져 있으며, 희토류는 스마트폰에서 전기차, 반도체,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각종 첨단 전자제품 제조에 꼭 필요해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갖춘 광물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광물 탐사 기업 코볼드 메탈과 영국 광산 기업 블루제이 마이닝이 그린란드 서부 디스코섬과 누수업 반도에서 니켈과 코발트 등을 채굴하기 위한 현장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 광물들은 각종 전자제품에 대용량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들로, 코볼드 메탈은 지난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24년까지 1,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의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등 돈 있는 거부들이 뛰어들면서 투자 규모가 1년 만에 1억 9,250만 달러로 1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은 중국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 전쟁 발발 이래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 중단을 무기로 미국을 압박하는 등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최대 전략 자원인 희토류를 중국 공급망에서 독립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린란드가 열리면 이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린란드는 기후변화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10여 년 전부터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땅이 드러났고, 여름철에는 비가 내리고 꽁꽁 얼어붙었던 주변 바다가 녹아 배가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지표면이 드러나 광물 자원 탐사가 수월해졌고, 바닷길이 열려 채굴한 희토류를 실어나를 수 있게 되는 등 기후변화의 그라운드 제로가 인류를 기후변화 재앙에서 구할 핵심 원료의 보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연계에 존재하는 양이 많지 않아 희귀한 금속 난타넘계 원소 15개와 스칸듐 이트륨 등 총 17개를 말하는데, 스마트폰과 광섬유, 전기차 배터리, 수소연료전지와 원자로 등 첨단 산업용품 제작에 필수 불가결한 전략 자원으로, 그린란드가 예상대로 개발되면 전기차 배터리 광물들이 수백만 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화성행 우주 탐사 계획도 틀어지겠네요. 아무튼 세상은 넓고 지구는 좁은데 그린란드가 잘 되어 휘토류 고민 좀 사라지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